동남아 여행은 6월 1일에 갑니다. 절반의 성공이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절반의 성공이 딱 맞는 말인 것 같아. 잘하지만도 않았고 못하지만도 않았던 그냥 절반의 성공.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 투표하러 오는 거냐고? 근데 나는 성장했다. 난 성장했다. 분명히 난 성장했다. 그렇게 믿는다. 난 성장했다. 형 그래도 그리스티보단 태국에서 일집 했으니까 잘한 거야. 나 태국 그리스티 존나 많이 울었는데. 나 터키 그랬을 때 태국 와서는 나 운 적 없는데 동남아 와서는 그때 푸켓 때 존나 억울해서 씨발 똑같이 열심히 사는 건데 근데 좀 억울했어. 그때 어디 가라오케 가가지고 시청자 많이 찍고 풍선 받았을 때 억울했어. 좋다기보다 존나 억울했어. 아 진짜 존나 억울했어. 그때는 뭐라도 해보려고 빨빨거리고 존나 돌아다녔는데 원숭이 만나러 다니고 막 호랑이 만지러 다니고 별 지랄 다 했잖아. 막 내가 존나 무서워하는 거 이런데 인정. 나 패러글라이딩 이런 거 존나 무서워해. 근데 했단 말이야. 근데 그딴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여자 나오니까 시청자 찍었을 때 그냥 억울하더라. 그날 막 잘했어 막 이런 얘기 듣는데 억울하더라. 그날만 열심히 한 게 아닌데 많이 느끼긴 하네. 호랑이 존나 무서웠어. 나 지금 다시 만지라고 못 만져. 콘통역병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진짜로. 진짜 뭐라도 보여줘야겠다 생각해서 뭐에 홀린 듯 패러세일링 조끼 입는 모습이 훤합니다. 키읔 키읔 키읔. 나 진짜 그때 패러세일링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아 진짜로 나 진짜 여러분들 그거 나 별풍선 막 만개 미션 걸려도 못하는 거거든. 나 진짜 아직 생각해도 내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그냥 뭔가 뭐라도 해야 하게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했던 것 같아. 이응 아이님이 별풍선 1000개를 선물했습니다. 최군님 여행 낫. 밤방송 보면서 정말 힐링되고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야 뭐고 진솔한 얘기를 하니까 또 진솔하게 풍이 또 터지노. 최군님 여행 낫방 방송 보면서 힐링되고 즐거웠습니다. 두 달 동안 감사했습니다. 우리 파이님 포함해가지고 저도 너무 행복했고 저도 너무 행복했고 여러분들 자 절반에 성공을 거두고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동남아 2대 미스터리 패러셀링 창문 없는 호텔. 마리월드 님이 별풍선 500개를 선물했습니다.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요.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저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막 이런 거 자체가 저한테 존나 큰 경험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쩔 수 없이 혼자 있으면 흔들리는 것 같아요. 나는 날 알아. 한국 이제 들어가지? 언제 그랬냐는 듯 최만철 씨가 나와서 게임하고 가로수길 나가서 야방하고
이태원 가고 으른즈 합방하고 무엔터 뭐 봉준이 합방하고 뭐 K랑 뭐 캐군이 간다 하도 할 거야. 언제 그랬냐는데도 나 그렇게 살 놈이니까 지금까지도 그래 왔고 앞으로도 그럴 걸 내가 너무 잘 아는데 지금 이제 두 달간의 시즌 2를 돌아보면서 잘한 것만 보면 잘한 건데 좀 후반기에 너무 처진 게 많아서 결과론적으로 보면 나 그런 생각은 있어요. 처음에 태국 와서 한 달 동안 있다가 베트남으로 안 가고 바로 한국으로 갔으면 어땠을까. 근데 그건 너무 결과론이잖아. 몰랐지. 베트남, 싱가포르에서 내가 그렇게 방송을 못할지 몰랐지. 그건 너무 결과론이잖아. 근데 결과적으로는 감사합니다. 베트남도 내가 가봤고 싱가포르도 가봤고 경험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한국 가서 또 열심히 방송하고 재정비해서 성장해서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웃음 드리는 사람이 돼야죠. 여행방송은 끝이 아닙니다. 한국 들어가는 이유는 딱 박준기 여동생 결혼식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금 내야 되고 그 집 재계약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할 게 많네요. 그 다음에 캐럿 마실 캐럿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오늘 뭐하고 있을까 궁금한 남잔 네가 처음임. 고맙습니다. 한잔하시죠. 그리고 팝이 재계약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경기도지사 제가 투표해야 됩니다. 내 경기도지사는 그 사람 되는 거는 나는 인정 못합니다. 그거 투표하러 갑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장 뽑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풍이별이 우리 애기들 같이 산책하고 안녕하시죠. 아 저는 경기도지사 투표 못하나요? 왜요? 저 수도... 아! 야 나 서울 사는 사람이라서 경기도지사 투표 못하냐? 아! 나 경기도민이 아니구나? 나 서울시민이구나? 어이 씨발! 아 그래? 서울시장도 중요하지. 아 근데 서울시장은 누가 봐도 알파 부엉이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최면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행방송은 보진 않았지만 각자 좋아하는 게 다 있듯이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콘통역병님이 별풍선 17개를 선물했습니다. 조만간 뉴질랜드 총리 선거까지 하실 기세입니다 형님. 아니 근데 이렇게 말해도 돼? 내가 뭐 누구 지지한다고 말 안 했는데. 아 이렇게 혼술이 더 좋냐. 옆에 여자 있으니까 더 신경 쓰인다. 나한테 가끔 그런 생각한다. 와, 내 방송은 왜 시청자가 많이 보지? 지금도 그런 생각이야. 지금도 2,000명 보는 게 가당치 않아. 있다고 괜찮아. 근데
근데 이런 생각할 때 많거든. 어? 이따위 방송을 왜 이렇게나 보지? 왜인가 생각해봤거든. 내가 그 정도로 꾸준하게 방송 오래 한 것 같아. 내가 아프리카를 13년 했잖아. 그럼 그게 다 쌓인 것 같아. 그냥 여기 있는 사람들이 마냥 다 두근대고 보는 걸까? 아닐 거야. 보다 보니까. 왜 우리도 TV 볼 때 보면 맨날 보던 채널 그냥 틀어놓는 거 있잖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런 면에서 너무 고맙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 개인적인 어떤 도전을 계속 여러분들 응원해줘서. 콘통역병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형 BJ 애장품에서 형 애장품 경매하는 건 할 계획 있어? 물음표. 아프리카에서 애장품 걸어서 많이 팔리려면 내가 여캠이랑 잤을 때 쓴 콘돔 그 정도 걸어야지 팔리지 않을까? 내가 뭐 감스트도 아니고 뭐 BTS도 아니고 나따 이 새끼가 애장품을 올린다. 그거 아니면 안 팔릴 것 같은데. 뭐가 팔릴까? 원샷. 어? 원샷아. Do you want one shot? No. Kidding. Joking. 빨간 가죽옷 촉감? 이거 그건데요. 그 뭐죠 여러분들, 우리 그 불량식품 중에 그렇게 먹는 뭐지? 불량식품 중에 납작한 거 있잖아. 노랗고 까만 거. 대구포우님이 별풍선 170개를 선물했습니다. 그 옷 어디 거야? 쫀득이 같은데요? 쫀득이 쫀득이. 한국 새벽 지났죠? 쿤고수님이 별풍선 333개를 선물했습니다. 뜬금없이 쭉쭉 한번 하자. 고수님 감사합니다. 원래 333개 안 쏘시는 분인데. 기계야 기계. 대구포우님이 별풍선 333개를 선물했습니다. 이왕 한 거 더 하자. 알겠나? 감사합니다. 알겠나? 언제부터 술자리 그러냐? 어. Another glass. Another glass. Another glass. Baby glass. No. Baby glass. Baby glass. 갖고 와. 미카네요. 콘몽슬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가온나 가온나. 올라. 몽슬님이 100개 줬다. 카페에 나. 못 깨워. 오이페라 세마. 아니 믹소라. 오케이 오케이 유. 오케이 하이.
볼게요. 원샷. 콘몽슬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몽철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캐럿 마실 캐럿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아무리 룸이지만 눈빛 끄따구로 할 거임 키읔 키읔. 아기나. 야, 응. 그래, 얘는 돈 벌어서 좋고 나는 풍 받아서 좋고 이렇게 가는 거지. 쿤 통역병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아, 이번에 한국 들어가시면 건강검진도 꼭 잊지 말기. 그럼 그래야지. 감사합니다. Do you like the sushi? No? Okay. No? Can eat. No. You like it? 50-50, but I can eat. No. I can eat. 50-50, no. can eat. No. I like sushi, but I can eat all. No. Most important is you like it. 50-50, no. 안 좋아하면 억지로 장어 같은 거. Okay. If you give to me, I can eat. No. No problem. This is not good. 억지로 먹는 거 싫어. 아, 뭐야, 까르띠에? 커피. 이렇게 짝퉁을 많이 하냐? 아, 나 태국 와서 깜짝 놀라게 여러분들 여자애들이 짝퉁을 너무 많이 해. 가방도 짝퉁, 반지도 짝퉁. Why too many? 커피. 아, no coffee. 여기 no coffee. 아, 오리지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커피야? 리얼. Cannot 해. 오빠. 안 돼. 하고 싶은데. Because I have to pay every month. Every month? Pay for. 야, 할부로 산다 보네. I buy this one, right? And I pay every month for. How much? This nearly $40. 40개월 할부? $40? One month, how much? Maybe, 3,000. For every month. 매달 3,000바트씩? 와, every month 3,000 baht. Credit card. I know. 아, 신용카드로 긁어서 40개월 할부로 샀대. 그래서 매달 every month 3,000 바트씩 나간대. 3,000 바트. 근데 이게 12만 바트라고? 12만 바트 우리나라 또 얼마지? 야, 12만 바트가 우리나라 또 얼마냐? 이게 12만 바트라고? 480만. 아, 까르띠에는. 아니, 까르띠에요. 아, 까르띠에는 그런가? 까르띠에. 아, 까르띠에가 480만 원이야? 아, But I work hard, right? But I want real. Because I work hard. Real. 아유, 가시네. 얼마나 본다고. 야, 이번에 근데 그 깐 영화제인가 거기서 아이유 그 어깨빵했던 여자애는 좆대 부렸더라. 그 기사 봤더니 뭐 프랑스 인플루언서인가 뭔가 되는데 그 인스타 가봤거든? 아이유가 팬들이, 전 세계 팬들이 다 몰려가서 다 욕했던데. Fuck you, 시발년아, 쇼쇼, 쉑쇼. 전 세계 욕이 거의 다 있던데, 진짜로. 잘못 건드렸지. 근데 내가 봤을 때 그거는 내가 봤을 때 뭔지 알아? 인종차별이야. 왠지 알아? 절대 그렇게 인플루언서라는 사람이 왔을 때 그 정도 부딪혔는데 쏘리를 안 한다? 내가 봤을 때 그냥 족도 아닌 아시아 여자니까 그냥 박아버린 거야. 그 영상 보니까 절대로 걔가 지도 모르게 박냐, 지가 그냥 가는 시선에 박아버렸잖아.
변도라. Oh, I'm sorry. For your hair? I don't know. Okay. How many button you want? Two beer, two beer. Two beer, two beer. That's noise, right? 원석이가 철구 어깨빵 친 거랑 비슷하네. 그것도 맞게. 여러분들은 만약에 전 국민한테 욕을 먹는데 10억을 벌 수 있다면 욕을 먹겠습니까? 근데 평생 욕 먹으면서 살아야 돼요. 어? 그 새끼 저 새끼 그 새끼 아니야? 악플. 여러분들이 연예인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의 사진과 신상이 계속 대한민국에 남고 사람들이 계속 여러분들 욕을 해. 10억 하겠습니까? 안 하죠. 10억은 노노. 근데 진짜로 이렇게 욕 먹는다는 게 나는 욕을 많이 먹어봐야 하잖아. 타쿠콘 everybody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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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타카시 모두 타카시 다 같이 모두 영철을 하잖아. 아, 영철 그분은 근데 내가 봤을 때 뭔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심심한 것 같아. 그리고 영철 그분은 내가 봤을 때 그분도 이제 내가 이제 정신과 선배로서 얘기하자면 그분도 내가 봤을 때는 정신과에 필요한 분이죠. 내가 봤을 때 외로운 분이야. 내가 봤을 때 그분도 하토 이러잖아. 내가 봤을 때 그분도 정신적으로 외로운 분이야 그냥. 뭐 말도 안 되지 그게 무슨 뭐. 근데 존나 웃긴 게 이 대한민국 사회가 관심을 많이 줘요. 영철이 격투기판 다 살림. 그러게. 아니 그러게. 오히려 그냥 반 때문에 오히려 다 살아. 근데 나는 영철은 일반이니까 그럴 수 있다 쳐. 나한테 권하솔 선수님은 좀 실망이야. 왜냐면 나는 실제로 만난 적도 있고 같이 방송도 했었고 내가 한때는 존경했던 사람이거든. 대한민국 여러분들 권하솔 선수가 지금 이미지가 추락해서 그러지 졸라 대한민국 여러분들 대한민국 다 반해드는 분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막 아 로드 FC 국내 격투기에 뭔가 분위기를 살리려고 그러겠고 싶었는데 지금 행보는 아 이건 실망이야. 한때 내가 좋아했던 사람이 그러니까 멋없어. 권하소 선수는 지금은 그냥 아가리 파이터라고. 아 근데 여러분들 그렇진 않아. 진짜 실력이 있는 분이긴 해. 여러분들 권하소 선수는 여러분들이 미디어에서 이제 나중에 접해가지고 무시할 수 있는데 실력으로선 대한민국에서 깔 수는 없어요. 대한민국 탑이야 진짜로. 그거는 무시할 수 없어. 대한민국에서 권하솔 선수가 못한다? 그럼 대한민국 격투기가 다 못한 거지. 진짜로. 뭔가 이번에 내가 봤을 때 복싱 매치로 나오고 살 엄청 찐 거 보니까 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로드 FC 단체 자체가 문제야. 흥행 좀 되는 것 같고 억울로 끌리는 것 같으니까 그걸 내세운다? 그것도 MMA 단체에서 복싱 룰로? 아, 난 거기서 실망했어. 왜 하는 건지 모르겠어. 뭐 때문에? 나 그런지 모르겠어. 권하솔이 아무리 그래도 일반인 처벌은. 아, 일반은 못 처벌할 거면은 밥 먹고 싸움만 했는데 당연히 처벌해야지. 그거는 네이마르가 조기 축구회에 와가지고 골 못 든다는 거랑 똑같은 거고 당연한 건데. 노노노노 same same
Where is glass? Glass, your glass. No, no, your glass. Me? Water. No water. Mm-hmm. 자, 한잔 합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배는 죽었어. 여러분들, 내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 내가 여러분들 닉네임 하나하나에 사적인 감정을 가지는 거에 있어서 그럴 수 있다 파야, 그러면 안 된다 파야. 내가 솔직히 시청자 좀 닉네임 한 명 한 명에 사적인 감정을 좀 많이 가지는 편이거든. 어, 형님, 저 형님, 내 방송 몇 년 봐주신 분, 저 형님. 그러니까 별풍선에 상관없이. 여러분들, 그건 알지? 내가 별풍선 많이 쏜 사람만 기억하는 거 아닌 거 알잖아. 아니지, 아니지 않은 거 알잖아. 네. 뭔가, 그런 게 오히려 아마추어인가? 그냥 시청자 한 명으로 봐야 되는가? 희한하게 나는 채팅창을 볼 때 닉네임을 같이 봐. 그래서, 똑같은 개소리를 해도 건빵이 하면은 그냥 무시해. 근데 팬클럽이면은 어? 이렇게 되더라고. 어, 저 형님 원래 저런 얘기하는 사람이 아닌데 왜 저러지? 하나하나 얘기해 줄게. 채팅창에 LJ님이라는 분이 있어. 저 형님은 아는 게 진짜 많아. 옛날에 캐나다 유학을 갔다 왔었나? 나이가 좀 있으신데 영어도 좀 할 줄 알고 예전에 일본인 여자친구도 사귄 적 있고 저 형님이 또 부동산 쪽이나 정치 쪽에 관심이 되게 많아. 그래서 채팅할 때 뒤에 뭐뭐줘뭐줘 그러니까 지식적인 채팅을 진짜 많이 하시는 분이야. 진짜로. 그리고 율리시스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저 형님은 내 방송을 항상 보셔. 꽤 오래 보시고 항상 내가 좀 잘 되길 바라는 분이야. 그래서 내가 별풍선 한잔해요 한잔해요 할 때 자기가 풍은 못 쏘더라도 풍을 받게 해주려고 계속 에드볼론이라도 하나 쏘면서 자꾸 풍 흐름 만들어 주려고 하고 나를 자꾸 이렇게 좀 이렇게 밀어 주려고 하는 고마운 분이에요. 털려. 그리고 채팅창에 띵냐오형이라고 띵냥 있는 사람들 얘기해야 되는데 칸초님 있구나. 칸초님은 원래 되게 센 분이야. 그래가지고 애들이 제주도 갔을 때 원숙이랑 내가 자전거 타다가 빡쳐가지고 원숙이한테 지랄했을 때 나한테 뭐라고 해가지고 나랑 한번 싸웠었는데 뭐 나도 그때 잘못했었죠. 어쨌든 센 사람인데 그래도 항상 내 입장에서 얘기해줘. 어떤 사람이냐면 야 내가 최군한테 지랄할 수 있어도 남들이 지랄하는 거 못 참아. 그래서 채팅창에서 나한테 지랄해도 게시판 같은데 이런 데서 누가 나한테 지랄하면 싸워줘 가서. 향유님은 유재자 선배님하고 해피투게더 갔을 때 닉네임 불러준 사람. 나 되게 많이 알지. 오래전님도 이제 지금 계시는데 예전에 한번 나한테 좋은 의미로 채팅 그 게시판에 글 썼는데 누가 댓글로 같은 의미더라도 휴방 많이 하니까 뭐 빨리 복귀해라 이 새끼야 모르니까 같은 의미도 그 대댓글로 싸웠던 분. 나는 이렇게 한 명 한 명한테 좀 그런 걸 가지고 있거든. 근데 이게 잘못됐나 그런 생각도 들어. 잘못된 것 같아. 다 아는 형사처럼 얘기한다고. 해피투게더에 그때 해피투게더에 출연한 거 아니야? 형님 3시간 뒤에 레알마드리드 응원 부탁드립니다. 좆가라 3시간 뒤에 여자랑 집에 있기를 응원해주라. 근데 BJ로서 안 좋죠. 하지만 개그맨 맞기도 하죠. 봐! LJ님! 조라임! BJ로서는 안 좋죠. 하지만 개그맨 연예인 방송으로는 그게 또 맞기도 하죠. LJ님. 에픽하인 줄. 아니, 나 이런 게 좋더라고. 여러분들하고 맨날 이렇게 채팅으로만 만나지만 그래도 내가 기억 아를 봐 주군님이 별풍선 109개를 선물했습니다.
최군님 내일 철기중대 승리하길 기원해주세요. 싫은데요? 그거 뭔데요? 그거 월드컵이에요? 그거 올림픽이에요? 막말로 철기중대에 누구 있는지도 아무도 모르는데요 나는? 떨어져도 상관없는 거 아니야 그거? 그들만의 리그잖아요. 응원 못하겠는데요? 아, 맥힘이 있다고? 철기 중대, 철기 중대, 떼따라따따. 아, 맥힘이 가고 있어? 그러면 철기 중대. 아! 기억 아를 봐 주군님이 별풍선 109개를 선물했습니다. 네, 나는 처음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들. 한잔했으니까. 나는 맥힘이랑 좀 어색해. 이게 뭐냐면 맥힘이는 늘 나한테 좀 조심스럽고 내가 이거 처음 얘기하는 건데도 내가 봉준이 새끼는 나를 존나 편하게 생각해. 오히려 너무 함부로 해. 이 새끼가 미친 새끼같이 자숙할 때도 나한테 꺼지라고. 근데 맨날 같이 있었는데 나는 맥힘이랑 같이 보자고 맨날 했었거든요. 맥힘이가 몇 번 야, 맥힘이랑 같이 보자 했는데 맥힘이가 형 저 집에 있을게요 그래가지고 한 세 번인가 까였어 내가. 그래가지고 내가 맥힘이한테 얘기했었어. 야, 너 씨발 형 불편하냐? 형 그게 아니구요 뭐. 근데 그 이후로 좀 어색해진 것 같아 뭔가. 어허허. 그래서 봉준이랑은 존나 맨날 봤는데 맥힘이랑은 뭔가 맥힘이가 나한테 벽을 치는 것 같아서 나는 막 친하게 치. 근데 그 이해해. 뭐냐면 맥힘이만의 뭐가 있어. 뭔지 알지 여러분들? 맥힘이만의 뭐가 있어. 그거를 난 깨고 싶지 않아. 나 그래서 추석 때도 맥힘이 집에 갔었고 같이 막 그 LA 갈비도 먹고 하고 막 했었는데 뭔가 근데 나도 그런 성격이어서 난 그걸 이해하고 봉준이는 오히려 그런 게 너무 없어. 이 새끼는 형 나 내일부터 형 집에 있을게. 근데 봉준아 우리 집에 침대 하나밖에 없는데. 그럼 형이 소파에서 자. 아니구나. 형 그러면 내가 소파에서 잘게 이러는 거야. 아니지 네가 손님인데. 아니야 형. 그래서 내가 방송을 했어 우리 집에 와서 며칠 살 때. 방종을 하고 올라갔는데 소파에 얘가 없는 거야. 소파에서 잔다 그랬는데 씹새끼가 내 침대에서 자고 있더라고. 근데 어떻게 얘를 끌어내려. 내 소파에서 자니까 나오더니 형! 형 여기서 왜 자냐고. 씨발년이. 복귀 잘하고 방송 잘해서 너무 좋아해. 막말로 나 해외방송 나가는 거 반대했던 게 봉준이거든. 형 그러지 말고 나랑 같이 보라 하자고. 근데 내 생각이 맞았어. 봉준이는 복귀해도 보라를 못한다는 게 내 지론이었어. 나오기 잘했지. 짠. 보라 못해 이제 BJ는. 감스도 못하고. 기억 아를 봐 주군님이 별풍선 109개를 선물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짠. 주군님 구독권이 없으시구나. 근데 대학대전 시즌2 되면 다시 스타예요. 근데 그걸 어쩔 수 없지. 근데 나는 나는 그거랑 상관없이 내 길 가야지. 저도 스타 있었죠. 저도 봉준이 대회도 나갔었고 감스트 대회도 나갔었고. 근데 알아. 내가 지금 스타를 만약 한국 가서 하잖아. 하다못해 뭐 묻힌데 무슨 뭐 응원을 하든 뭐 단장을 하든 뭐 하든 시청자 많이 볼거 알아. 근데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 그런 어떤 특정한 콘텐츠로 인한 이득은 신인들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 적어도 내가 12년 차의 베테랑이고 아프리카에서 나름대로 대상을 두 번 받은 놈이라면 좀 더 힘들어도 계속 내 갈 길을 먼저 개척해 나가야 나를 따라올 후배들이 있는 거지. 예를 들면 베테랑은 난 그렇게 생각해. 남이 안 한 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 누가 봐도 쉬운 길을 가는 건 베테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나 해외에 나와서 시청자 많이 떨어졌고 별풍선 많이 떨어졌지 알아. 근데 내가 베테랑이니까 할 수 있었던 도전이야. 그리고 절대 나 후회하지 않아. 그리고 나 한국 가서도 계속 도전할 거지만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 내가 했던 아프리카에서 했던 것들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 남들이 안 했던 거야. 길거리 인터뷰. 내가 처음에 12년 전에 대상 받았던 길거리 인터뷰 아무도 안 했던 거야. 연예인 방송 아무도 안 해서 내가 받았던 거야. 인정? 최만철 다 롤 할 때 종겜에서 받은 사랑이야. 맞지? 나는 그래야 되는 사람이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물론 무엔터라는 거 하면서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지만 그 또한 나한테 도전이었고 앞으로도 난 그렇게 할 거야. 그게 남들이 말하는 안 좋게 말하는 거는 고집이야. 근데 좋게 얘기해주는 사람들은 소신이라고 얘기해주더라고. 포와? 노! 와이! 노노노노노! 노! 저스트 티! 포와 이러네. But I don't know him. Because of this tip for you with me. Because you with me. You know? You know, 커플. 커플 인 하이, 커플 카. 아, 커플 카? 아, 커플 카. 근데 여러분들, 내가 왜 방송 켜고 자꾸 이렇게 내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알아? 솔직히 말할까? 내가 흔들려서 그래. 내가 흔들리니까, 하루에도 막 200번씩 흔들리니까, 방송 열고 계속 안 흔들리려고 내가 내 얘기 계속 하는 거야. 이 새끼네, 씹새끼가 방송 열고 자꾸 뭐 네 인생이 어쨌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다 왜 저러는 거야? 왠지 알아? 내가 흔들려서 내가 이렇게 얘기해야 내가 날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찐으로 빠따강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형 진솔하게 앞으로 어떤 방송을 하고 싶어? 도전하는 건 좋은데 요즘 매너리즘이 심하게 와서 걱정돼. 아, 요즘 매너리즘은 말 그대로 동남아에서 두 달간의 매너리즘이고 한국 돌아가면 또 알 거야. 걱정하지 마.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아프리카 TV가 시작된 이후 2011년부터 2022년까지 아무개님이 별풍선 네? 170개를 선물했습니다. 방송 대상이 11년이었어요. 짠. 11년 동안 계속 수상자 명단에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 두 명이 있습니다. 한 명이 망치 부인이고요. 한 명이 접니다. 여러분들 저 누군가 얘기하죠. 망했다 망했다 망했지 그들 기준에는. 근데 한 번도 거기서 멀어진 적이 없어요. 기억아를 봐 주군님이 별풍선 109개를 선물했습니다. 2017년도 상은 받았어. 여러분들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2017년 내가 상을 못 받았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2017년도 상은 받았어. 근데 메달이 없었던 거야. 그때 그 군대 관련해서 그것 때문에 2017년도 상은 받았어. 무관은 아니었어. 근데 그냥 메달이 없어서 우리끼리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꾸준히 해왔어. 꾸준히 2017년도도 꾸준히 데이터에는 있었어. 여러분들이 그거는 오해하면 안 돼. 나 진짜로 열심히 했어. 진짜로. 그래 그 멀티 부분 뭐 6등이었잖아 2017년도. 그래 기뉴다 양팡상 못 받았을 때. 뭐가 망한 건지 모르겠다고요 저는. 근데 솔직히 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국 나가서 돈 펑펑 쓰면서 호텔에서 먹고 자고 하는 새끼가 망한 인생인가? 내가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아예 막말로 씨발 외국 나가가지고 내가 지금 여관을 살아 무슨 어디 무슨 에어비앤비에 뭐 8인용 무슨 숙소에 머물러 다 5성급 4성급에 머무르면서 떵떵거리면서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여기도 씨발 하루에 100만원 200만원짜리 와서 술 먹고 다니는데 그러고도 지금 월급 다 주고 하는데 내가 망했어? 그럼 씨발 대한민국에 누가 안 망해? 다 망한 거지. 근데
니한테 내가 팁을 얼마나 줬지? 하나도 안 줬네. 아니 저기 쏘리 아니야. 어? 나이 order 어 right order new order. I just want to see you back.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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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can. You can can. 오 콘돔. 너 컨덤? 컨덤? 마스크. 어, 카. 아, 스몰. 토요타. 토요. 어, today, where can you go to your home? You drunk? Yeah, I died.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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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But, this car. 음주운전 존나 많이 하네. Crime! Crime! If you drunk and drive, crime. No. Okay, okay. Okay, police, police, police. Okay. Can I say police? 가깝다고 차 타고 안 돼. But no police here because condo. I know. But doesn't matter. 안 돼. 고민이. 여러분, 베트남, 베트남에 나 끝나고 존나 놀린 게 뭐지 알아? 베트남 여자들 술 먹고 다 오토바이 타고 집에 가. 진짜 존나 우리나라가 내가 봤을 때 음주운전 제일 빡세게 하는 나라인 것 같아. 근데 그게 맞아. 음주운전 하면 안 돼. 지 혼자 죽어야지. 맞잖아. 음주운전을 내가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 지 혼자 죽어야지. 죽을 거면 안 돼. 음주운전하는 애들은 그러게 이번에 김새론 난리 났다만. 아이고 어린 나이에. 그래서 내가 아역배우 출신들을 안 믿어. 근데 나는 그래서 양동근 형님을 존나 존경해. 그 형님은 내가 아는 연예인 중에 연예인이야. 내가 제일 존경하는 연예인이 양동근 형님이거든. 짠. 짠. 거기 댓글에 욕할 때부터 알아봤다 그러던데. 욕할 때부터 알아봤다. 아, 대한민국 그런 댓글들 꼭 있지. 범죄자 기사 가서 관상은 과학이다 이 지랄하는 애들 존나 씨발 결과론이지 병신들. 뭐 막말로 우리나라 재벌 정재계 존나 범죄자 관상 존나 많아요. 그 딴 게 어딨어. 다 송강호야 병신들. 어. 병신 지랄들하고 자빠져. 그런 게 어딨어. 관상 족같은데 성공한 사람 누구 있지? 너? 봉준이. 봉준이는 근데 아 그러네. 봉준이는 봉준이. 봉준? My br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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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재? 형제. 아, 어, you know, 형제. 네, 예, 예, 예. 봉준. 아, I know. 봉준, my brother. Handsome? Can I choose? Same, same. No, no, another. Oh, thank you. Who is handsome? Number one. Him. 와. 네, 얘 요즘 뭐 하냐? I think very high. I think very high. I like it. Hi. 요즘에 얘 뭐 하냐? She's my oldest sister. Sister. Oh, sister. Who is the
number one for me, right? 스타의 남성이. I like this one. 와. I like her. 아, 이제 세상 보는 눈이 다 똑같구나. 하정이 뭐 하냐 요즘에 여러분들? 방송하냐? 아, 마이 시스터. 아, 몇 년 안 남았다. 화정 좀 봐. 뭐가 몇 년 안 남았다는 거지? 엄마, 아빠. 응?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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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마. 엄마. 엄마? 응. 마마. 마마 와주세요. 엄마. 응, 엄마. 엄마. 기억 아를 봐 주군님이 별풍선 119개를 선물했습니다. 사장님. 짠. 어, 그만. 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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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 glass. Your glass. Where is your glass? Glass, glass, glass. Yeah. Glas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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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Beer glass. No, like this. No. I like. Okay. Come on. Come on. One shot. Oh, yeah. Together. Together.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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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shot. One shot. Together. 묶여. 한잔하겠습니다. 원샷인데 어떻게 좀 도와주실 분들 계시나요? 원샷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쌤? 그 쌤? 쌤. 오. 뭐해? 원샷. 갑니다, 여러분들. 계시나요? 같이 해주실 분들. 기억 아를 봐 주군님이 별풍선 170개를 선물했습니다. 기억 아를 봐 주군님이 별풍선 170개를 선물했습니다. 아, 얼음들 얼음 얼음. 만사다세 님이 별풍선 170개를 선물했습니다. 만사다세 님이 118,652번째로 팬클럽이 되셨습니다. 통큰 팬클럽 가요. 아주 좋습니다. 콜미 마마상. 콜미 마마상. 어. 오케이. 엄마. 하. Can I see more lady? More lady. Okay. 너 해? 해? 이제. 아, 해봐. 아, 뭐 뭐래? 넌 life. Life? 넌 아, don't want life. Yeah. 아. No, no, 여자들이 no, have a lady but almost lady don't want life. 아가씨들은 많은데 카메라 좋아하는 아가씨들 없대. 오케이. 근데 뭐 얼룩하 I know.
해줄 테니까. 사람 어떤 사람들 방송 켜놓고 존나 만진대. I think you good. 근데 얘가 날 보니까 그게 아닌 거 아니까. Thank you. Thank you so much. I know the same. I know. Thank you. Thank you. 근데 그럴 수는 있지. 왜냐면 외국인이 카메라 들고 온다 그러면 씨발 뭐 포르노 is like a porno worry about porno. We have a only 죽주. Yeah, I know. People I have see one time but one look tap but not good. But you want money. But not same you. You have but money people. 나처럼 시청자가 많이 보지 않았대. Why? First time I say you popular or maybe superstar. Many customer you. 처음에 나를 봤을 때 나한테 슈퍼스타라고 얘기한 게 시청자가 많아서 그랬대. 내가 봤을 때 중국 애들 뭐 이런 애들 학고 애들이 왔을 때 걔네들한테 좀 치였나 봐. 근데 원래 가진 게 많은 사람이 여러분들 그럴 수밖에 없잖아. Now have same you. Everyday. 중국어 학고도 몇만 명 꽤 봤지. Everyday. C-다시. 오늘 살라데 벤제마 레전드라고. 야 오늘 챔스 결승이 리버풀 대 레알이야? 야 또 리버풀이 챔스 결승 갔어? 그래? 미친. 그래? 와 리 아 클롭 감독은 미쳤네. 아니 어떻게 리그에서 컵 하나 못 들던 리버풀을 챔스로 지금 몇 번을 데려가는 거야? 5년 동안 3번 결승이야? 리버풀이? 와 클롭은 미쳤다 진짜. 클롭 감독 우리나라 대표팀 데려오면 안 되냐 진짜 대단하다. 아 근데 진짜 클롭은 명장 인정. 내가 인정하는 명장이 몇 명 있는데 히딩크, 클롭, 그 다음에 저 잉글랜드 살 분위기 아니야. 아 퍼거슨 감독. 잉글랜드 When you have been Korea? No. I have been one time. You one time? Korea? Yes. When? Oh, long time now. Long time. Long time? 안녕하겠습니다. Come on. I want one. I already need.
bữa nay có nóng thèm cháo dừa, nóng thèm con dừa. Kill is love. Ah, let's kill is love. Nothing. No, no. I want to sing yeah. this song. Oh yeah, microphone. Hello. Okay. Hip-hop song, Korean hip-hop. Korean hip-hop. Korea? Korea hip-hop. Ah, oh, Korean hip-hop. Oh, one Korean hip-hop. But you slowly, right? The Korean hip-hop. Dang. My ATK? Yeah. Yeah, yeah, why? Something problem? No, no problem. But what is it?
你有睡吗? 听好啊妈妈了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짠 어떻게 보면 여자애들 없이 나 혼자 술 먹고 노는 게 더 재밌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만사다세 이미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만사다세님 감사합니다. 짠. 고맙습니다. 짠. 만사다세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대찌개 한잔 한 중이야. 아 너무 부럽다. 골든블루가 너무 먹고 싶다. 강남에 있는 아가씨한테 전화할게요 지금.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한 잔을 이렇게 생각한다? 이게 한 잔이라고 생각해. 어? 원샷? 너 너무 맞아. Why?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잔도 X같이 작잖아. 이거에 풀샷이어도 오, 더 많아. 이게 too much래. 이게 too much라고? Too much? No, no, no. Look at this. 투머치가 많네. 아이 정말. Very big. This shot very very big. 아 투머치가 많네. 아이 정말. 존나 많아. 아 맞구나. 투머치구나. 어우 씨발. 너무 오는데 이거. Many. 왜 이래 이거? 왜 이렇게 세? 스트레이트라 그런가? 씨발. 근데 이 독한 술에 씨 맥주랑 섞어 먹었으니 아유. 어때? 잘 먹게. 네 얘 진짜 노력 많이 한다. 진짜 얘 이쁘다. 얘 좀 챙겨 주자 여러분들. 너무 이쁘잖아. 착하네. 메리 화쌤, 화쌤. Can I touch your face? 나. 오케이. 야. 어, 올라. 뭐 한? It's only hand, only hand. 아, 너 펀치. 어. Only touch. 오케이. 아, I told you 펀치.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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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not. 안 돼. 안 돼. Kidding. 아, 안 돼. How can I do the punch to lady? No. Tomorrow, 나 go happy hour, 나. No, before police. A police, ah? Yeah. No, I go Korea, leh. A new my friend. Ah, you wanna? Go to Korea. Yeah, go to Korea. Blood surgery. Tomorrow, I go to Korea, leh. I give you pay, home. I go to Korea, leh. 내가 얘 때리면 한국 가서 성형 시켜줘야 된다. You want to do handu, but tomorrow go to Korea. 그만. 먼저 합시다. 짠!
LJ님 너무 고맙고 봉기리님 감사하고 골목길님 별벌레님 콩셀라도님 만사다세 이미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만사다세님 100개 무작 완전다. 시다. 일 잘하네, 우리 친구. 아이, what is your ranking in booth? 부다. 아, 부다. 아, booth. This club. Your ranking. Number 5, number. It's like a top 5, top 10. No, popular. Popular. No, popular. No, popular. Wow, no popular. But because I have to work here, maybe 2 weeks. Ah, 2 weeks, just 2 weeks. Yeah, just 2 weeks. People, where you do? What do you do? Before, you know, property. Property? But agency. But I condo. Condo. Okay. Land and house. 이게 뭐야? 파파디가 뭐야? Yeah. Papadi. Before I work. 파파디? 파파디. 그게 뭐지 그게? You know about. Huh? 부동산 중개인 이런 건가? 에이전시인가? You can speak Thai. Agent condo, huh? Agent condo. Agent condo, I know. Ah, sorry, my before. 아 부동산 에이전시. But mama call. 만사다세 님이 별풍선 27개를 선물했습니다. 저는 이만 자러 가볼게요. 히읗. Tell me, ha. 봉 위호 가네. 가요. 태군, 이미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형 나는 안 갈게 해. 연락 좋았지? 시청자들이 이거 하라 그래가지고. 집에 갈란다. 재미없다. 야, 톨리에 톨리에. 요요요요. 아, 이거 봐. 집에 가자. 재미없다. 마무리하고 한국 가서 방송 켜야겠다. 근데 나 한국 언제 가지? 6월 1일에 가는데. 그러면은 진짜 3일 동안 시간이 있네. 3일 동안 휴가 좀 보내야겠다. 할 것도 없는데 무슨. 에이 주방하기 싫은데 방송하고 싶은데.
하지. 모르겠다 나도. 오케이, 방송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막잔 하겠습니다. 막잔 오늘 여기까지. 짠. 오늘 여기까지. 두 달 대장정 마무리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고맙고 두 달 동안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봐주신 분들 너무 고맙고. 막잔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짠! 고맙습니다. 고수님도 수고하셨고, 소혜님, 태구님, 작은집님, 패스님, 파이님 감사합니다. 네, 오래전님 감사드리고, 빠따강님 감사드리고, 페르시아님, 솔모로님, 시간없다님 다들 감사드립니다. 추남 브로스님 감사드립니다. LJN님 너무 감사드리고, 막잔입니다. 짠! 고맙습니다. 아니, 막잔인데, 좀 해줘, 누가. 아, 좋게 끝내자, 좀. 에휴, 진짜. 막잔 한다고 하는데, 진짜 다들. 마리나스레빠님이 네, 별풍선 170개를 선물했습니다. 뭐야 이거? 도구봉. 결론은 봉준이 말이 맞았네. 술 먹고 몸 베리고. 근데 너랑 내가 지금 티켓타카 할 거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마무리니까 나중에 해줄게. 고맙습니다. 우리 마리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거는 못하겠고 지금은 그럴 힘도 없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오케이. 오늘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예. 두 달 동안 3월에 나왔군요. 제가 외국 3월에 나왔는데 그래도 너무 감사드리고 못난 모습 또 뭐 잘한 것도 있었겠지만 뭐가 됐든 좋게 봐주신 분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한국 돌아가서도 계속 어차피 방송하니까 계속 좀 네, 성장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마음 되시고요 여러분들. 대셔클 애드림. 대셔클 애드림. 바이바이.